미 해군을 간단히 표현하자면 아세 기업. 내가 생각한 미군은 되게 이제 뭐랄까 편한 복장으로 오라고 했을 텐데 안타깝지만 양복을 입은 여러분은 저런 탈락일. 슬리퍼고 어머니의 고통. 한 명은 누워 자빠져 있고 한 명은 다른 데 가려고 하고 이걸 입으리 영화. 플로리다에선 헬창들이 얼른 헬스장 개방하라고 스쿼트 푸시업 하면서 시위 중이에요. 문 열라고! 문 열라고! 헬스장 열어! 하나 둘! 프로젝트 존보이드인 줄 알았대. 사진 갖다가 딱 존보이드 같대. 푸시업하고 있는 좀비들이야. 헬스장 들어오려고 밖에서 푸시업하고 있는 좀비들. 문 열라고. 와. 이 세계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 다른 차원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하십시오. 963Hz 플러스 528Hz 우주적 사랑. 무려 8시간 조회수 71만회. 미친. 이게 바로 금광 아니면 뭡니까? 유튜브 디지털 금광 아니야? 유튜브 머니를 벌고 있다니까 그냥? 어? 아니 창조 경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지금 뭘 하는 건지. 축의금 100만원 보내주신 분이 있는데 계좌 확인하다가 지금 봤는데 축의금 100만원 보내주셨네요. 식이 다음 주인데 벌써부터 청첩장에 나온 계좌로 보냈다는 건 결혼식 참석 안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뭔가 불쾌한데 그래도 고맙다고 전화해야 될까요? 100만원이면은 뭐 아 왜? 왜? 바빠? 밥이나 한번 먹을까? 내가 따로 살게. 탕후루 겨울 버전 등판 고구마 탕후루래. 아이스크림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사트를 했는데 네 번 다 이건 실력이야. 야 이거 원래 뭐지 왜 여자가 왜 저러고 있지. 아 여자 버전 다이슨 한 4,50만원 하거든요 저 세트가. 저거를 들면서 웃으면서 가고 있... 저게 바람이 뭐 다르대. 뭐 저걸로 하면 그냥 막 머리카락이 막 근데 뭐 모르겠어. 무슨 뭐 드라이기에 에르메스라고 하던데 뭐 바람이지 뭐. 근데 좀 다른가 봐요. 뭐 모르겠어. 안 써봐서. 다가오는 것이냐 고노 디오한테. 양펀치 한 번에 끝났어. European swords are the best. No, the katana is the best. 창이래요? 창이 최고긴 하더라. 칼로 아무리 이렇게 해봐라 그냥 검을 들고 창을 만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재밌더라고 봤는데 아예 건들지 못해. 그냥 계속 그냥 신기하더라. 엄청난 팩폭을 하는 일본엔 2023년이 되어도 아이마스와 러브라이브로 대립을 부추기는 오타쿠들. 고립된 섬에서 종전 소식을 모르는 채 이 시대까지 살아남아 버리는 패잔병들을 보는 듯한 기분이 되어 마음이 아프다. 아직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오마이타케다. 러브라이브가 패배했거든. 이가 아니고요. MZ가 아니라는 거지. 옛날에는 When I grow up, I'm gonna be really tall and strong and manly. 나 엄청 강한 남자 되고 싶어. 기가 차도. Yeah, me too. Nowadays. Bro. 내가 설명할 수 있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너 혹시 그 VR 챗이라고 들어봤니? 너 그거 한 번도 안 해봤지? 나랑 한번 내일 해볼래고 해서. 나는 반 배트맨, 반 스파이더맨이래. 엄마 파워도 없고 돈도 없다. 누렁이 밥 돼버렸고요. 이게 무엇이냐? 이것은 랜슬롯이 아니고 램슬롯. 네, 기사 램슬롯. 정보 처리 기사 램슬롯. Beating you with a flying fan ASMR. Okay, are you ready? Yeah. Sweet dreams, baby. 자기 전에 딱 듣기 좋은 ASMR. 예. 여성은 사랑을 나눈 모든 남자의 DNA를 저장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믿을 수가 없겠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말이 되는 게? 원할 때마다 꺼냈어. 그럼 뭐 그런 거예요? 아, 그래서 전 남친 스펙 점점 쌓여서 눈이 높아지는군요. 삼립 오이호빵, 삼립 고수호빵. 1700년대 일본 사무라이 그림이랑 그리고 현재 사무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복받은 시대에 태어났어요. 네. 전자는 여장군 같아? 그러니까 머리 봐. 머리 헤이아치야 뭐야. 진짜 근데 세보이긴 한다.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여자는 전자긴 해. 1700년대 여자가 날 지켜줄 것 같아. 진짜 존나 셀 것 같아. 자세가 영. 저게 가능해? 야, 저게 가능해? 여기 검은색 볼이 있는데 그냥 이렇게만 들어가면 끝이에요. 지금 보면. 아니 근데 여기서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서 여기로 들어갈 수가 있어? 이게 완전 무슨 기술이 저래? 저게 가능... 게임 쪽 잘 모르시나 본데 그렇게 여론 안 좋아지면 매출도 얼마 못 가고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유저를 무시하는 운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리니지만 빼고요. 리니지는 정말 제 생각에 너무 신기합니다. 맞지가 않아. 1 플러스 1은 2고 2 플러스 2는 4인데 리니지는 1 플러스 2는 3이 아니고 4, 5 이런 것 같아. 근데 맞대. 그리고 돈이 벌려. 이상합니다. 얘 평점이 낮은데 신뢰가 간다. 잼민이들 뿔난누. 잼민이 컨트롤러. 오히려 이거는 별점이 낮을수록 더 효과가 좋다. 나도 어릴 때 저런 프로그램 있었는데 파이법 다 있어요? 진짜? 나 그러면 아예 핸드폰 안 줘야겠다. 네, 오늘 그거 말씀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우리 딸은 이제 핸드폰 안 쓰는 걸로. 우리 딸이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아빠 왜 나 핸드폰 안 줘? 아 그게 말이다. 그 내 트위치 시청자 중에 한 명이 이 검은색 남자는 왜 맨날 당하고 살아야 되냐. 전기 지짐 당하고 낙석 떨어져서 머리 꽝 하고 물에 빠지고 불에 지져지고 떨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넘어지고. 검은색 남성?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대우군요. 트위치 리캡이라고 해서 1년 동안 트위치 뭘 많이 받고 방문 일수가 어떻게 되고 보낸 채팅이 얼마나 되냐 뭐 그런 이야기인데 시청 시간이 4013시간입니다. 방문 일수는 365일 중에 363일을 방문했습니다. 1년은 참고로 8760시간인데 4000시간을 봤으니까 1년의 반을 트위치로 보냈다. 아 지금 봤어요? 애기가 저 책을 쳤어요. 애기들 첨벙첨벙 되게 좋아하거든. 갑자기 그거 생각나네. 냉기 저항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에고그램의 사용 후기가 뭐야. 에고그램 테스트 결과 부모 등골 빨아먹는 심스만도 못한 타입. 뭐야 이게. 몸만 어른인 사회의 고아 타입. 뭐야 이제. 나도 해볼까요? 사회봉사 같은 데 참여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솔직히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코가 석자야. 장래에 대해 냉정하게 예측하여 행동합니까? 아니요. 완전 인생 망했어요. 열등감이 강한 편입니까? 좀 열등감 좀 있어요. 열등감. 자유롭게 일하며 살아가기 적합한 타입이래.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다행이다. 부모 등골 빨아먹는 짐승만도 못한 타입은 아니어서. 다행이다. 몸만 어른인 사회의 고아 타입이 아니라서. 자유롭게 일하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타입이라 다행이다. 사람 맞아? 안 움직이는데 혼자서? 혼자서 테마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TL 랭커 특권 알고 있냐? TL이 그 뚫어낸 리버티죠. 리니지 랭킹 1위는 날씨 조절, 밤낮 조절도 가능하대요. 랭킹 1위가 그 환경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적대 세력이 어디 파밍하려고 조건부 던전 가려고 하면 예를 들어 비가 와야만 갈 수 있는 던전이 있으면 그걸 그치기 해서 계속 못 들어가게 만들 수 있다. TL 랭킹 1위는 그냥 신이다. 환경을 조작할 수 있는 신. 초월의 건능 폭우. 10분 동안 비를 내리게 합니다. 일식. 10분 동안 세상을 어둡게 만든다. 참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참 웃기긴 한데 이제 그들 입장에선 리니지를 플레이하는 분들한테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낭만 있긴 하잖아. 그리고 이 세계 물러가서 다시 태어났더니 내가 무슨 개센 뭐 어쩌고저쩌고에 대하여 막 이런 거 그런 것처럼 한마디로 저거 랭킹 1위 되고 싶으면 돈 어마어마하게 쓰라 이거 아니야. 그러면 랭킹 1위 노리고 있는 사람이 100명만 돼도 그 100명끼리 경쟁하면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쓸어 담는 거죠. 몇 명한테서 그 고래들한테서. 다른 이와 나 비포 코로나 듀링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사실 코로나 때문에 뭐랄까 약간 기분이 좋았어. 저는 왜냐하면 남들이랑 똑같아졌기 때문에 드디어 남들도 나와 같아졌구나. 근데 요즘에 또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가지고 레알 그 순간만큼은 남들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 뭔가 했네. 뉴욕 시티 is not real place. What? 뭐 하는 거야? 지하철에서 피자 파티를 하고 계십니다. 아주 가족적이고 보기 좋아요. 으뜸 어르신이 컵라면 두 개 딱 사시더니 봉투는 됐다 하시면서 입고 있던 패딩 안쪽에 컵라면을 우겨 넣으셨대. 들어가나요 그게 컵라면이? 배 튀어 나오니까 잘 있어 총각. 난 이제 임신 5개월이요 하고는 나가심. 총각 나도 임신했다네 총각. 맨키싱 판별기 평범한 봉제 인형인데 무려 66만원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 싸네. 아 싸네. 아 버튜버 요리방송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이 여자 진짜 이 여자 인덕션에 칼질하기. 아 미쳤나 진짜. 아 인덕션에다 칼질하고 있어. 인덕션 비싼데 저 뭐 장갑이야 아니면 저 옷 소매로다가 저렇게 해놓은 거야? 아 미쳐버리겠네. 웍질. 아, 플라스틱 뚜껑에 남은 양념 처리하기? 뭔 말이야 저게?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뭔지 모르겠지만 하지 마세요. 근데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플라스틱 뚜껑에 양념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걸 지금 치대는 거야 저 요리에다가? 나 진짜 요리하면서 뭔가 모욕적인 아니 왜 내가 모욕적인 느낌이 들지? 왜 내가 기분이 나쁘지? 내가 저 음식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앞으로 이 버튜버는 명예 영국인입니다. 일본인 아니에요. 명예 영국인. 네. 시대별 방 모습 르네상스 1400에서 1600 간지난다이 바로크 1590년에 1725년 로코코 1700년 다 비슷해. 네오 클래시컬 점점 현대랑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아트 앤 크래프트 나는 이 스타일이 좋다. 좀 약간 우든 스타일이 난 좀 좋은 것 같아. 난 이런 그냥 흰색 느낌보다는 내추럴 느낌 있잖아. 모더니즘 멋있네. 아트 노벨류 갑자기 판타지야 이거 뭐야? 이게 갑자기 뭐야 이게? 갑자기 판타지로 가는데? 누벨 아트 누벨 천장이 너무 판타지다. 바우하우스 1919년에서 1934년이래요 단순하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집이 그냥 네모 반듯 단순. 아트 데코 너무 투머치인데 이건. 소파가 멋있긴 한데 1920년에서 1960년대래요 그리고 미드 센트리 모던 1930년부터 투데이 현재까지. 이게 현재야? 조금 뭐 맞지 이 전등만 빼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포스트 모던 1978년부터 투데이까지. 이건 의자가 왜 이래 이거. 의자 뭐야 이거. 1980년에서부터 투데이까지. 이건 뭐 어디 고급 현대백화점 느낌 난다. 이게 제일 좋다고? 이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데 나는 이런 데는 좀 뭐랄까 집 같은 느낌은 좀 아니고 어디 고급진 데 온 느낌이라 청소 빡세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 나는 이런 데보다는 전 약간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 나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런 우든 스타일이 그냥 좋아. 뭔가 이렇게 편해져 마음이. 이런 건 마음이 편해지지가 않아. 뭔가 막 각 잡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막 좀 약간 느낌이 전 약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요즘 일본 젊은이들 방이잖아. 야 빼곡하게
어. 어, 이런 스타일은 나쁘지 않네. 멋있네. 아우, 난 근데 멋있긴 한데 너무 뭐가 많다. 너무 뭐가 많아. 자리를 너무 많이 차지할 것 같아. 좋긴 해, 좋긴 한데 너무 치울 게 많을 것 같아. 디테일 보소. 아, 저 정도는 있어야지.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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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예. 아, 그 개 싫어 진짜. 아, 나 진짜 개 싫어. 아, 이거 법으로 금지시켜야 돼. 어? 스피커로 FPS 하는 인간들. 진짜. 아, 어, 어, 어. 그... 뭐야? 댕 댕리둥절. 쟤는 뭐요? 귀여워. 난 간다. 난 간다. 잘 있어라. 블루아카이브 유저인데요. 블루아카이브 패드에다가 라면을 흘려가지고 내 미식이언 창패드가 그렇게 소중하면 거기서 드시질 말았어야죠. No, this guy's one shot. This guy's one shot. 분명히 원샷이라 그랬는데 1피 야 피 1피 1피 딸피 딸피 했는데 원샷이 아니고 지금 한탄창 다 부었어요. 이 마초남들의 이런 이런 거였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